원행 스님 체제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화합 조치를 내년 37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단행했습니다.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종단 화합 대법회가 종정 스님의 증명 아래 전국 선원수자회와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스님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에게 종단 화합을 위한 참회와 발언에 33배가 올려졌습니다. 내년 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36대 집행부가 단행한 대화합 조치로 마련된 법석입니다. 지난 2018년 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밖 의사표현 등으로 빚어진 갈등을 치유하고 승가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일불 제자로서 승가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석가세종께 우러러 고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재법원 대종사는 이를 참회를 바탕으로 한 성스러운 법연의 장이라고 치하하며 용서와 존중으로 불조의 소명을 이어나가자고 설했습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존중하는 대화합의 장에서 우리의 시대 정신인 불조 소명을 우러러 높이 받들어 불교 중흥의 대장경에 이번 법회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화합 조치의 결과물입니다. 화쟁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이를 구체화하자 종정 스님의 증명과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의 뒷받침, 여러 대중 스님들의 동참과 참여로 성사됐습니다. 화쟁이는 종단 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종단 안정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단 화합 대법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갈등이 부정갑하게 투쟁 대신에 상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현세 간의 시비분별을 율장의 근거에 치유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마치 풀로 땅을 덮어버리듯 모든 시비 분별을 일소하고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다툼을 이어가지 않으며 화합성가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계종은 내년 종정 추대와 함께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구성됩니다. 그러하기에 해를 넘기지 않은 이번 법회가 종단 화합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